첫 번째 추천 과제 무엇일까요? 짜잔. 2017년도 지역특화 산업육성산업 사업 2차 시행 계획입니다. 이거 비슷한 거 한번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 같은데. 지역특화산업입니다. 네. 지역별로 특화적으로 밀고에 주력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해당되는 거를 오늘 왜 이렇게 진도 빨리 푸냐고요? 배가 고파요, 배가. 제가 저녁을 못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빨리 끝내고 밥 먹을 겁니다. 네. 웬만하면 밥을 안 먹을까도 생각해 봤는데, 이제 내일 아침에 오전에 혈액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피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밥을 먹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원래는 방송하기 전에 먹는데, 오늘은 방송 끝나고 먹으려고요. 미팅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 예, 1년에 2억까지 주는, 1년에 2억 또는 1년에 3억까지 주는 그 자유 과제인데요. 정부 출연금 67%, 민간 부담금 33%. 네. 근데 피검사 밥 먹어도 되는데, 제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밥을 먹지 말고 오라고 하네요. 왠지. 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저랑 밥을 먹을, 같이 먹고 싶어서 그런가? 밥 먹지 말고 그냥 아침 먹지 말고 오라고 해서 제 아침도 굶을 거예요. 말잘 들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 오늘 저녁 꼭 먹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안 먹을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건 또 여담인데요. 제가 다니는 이제 그 가정의학과 의사님이 계시, 그 병원이 있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병원인데, 의사 선생님이 저보다 한살 어리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매달 받아먹는 약이 있거든요. 혈압약을 타 먹고 있어서,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료실 문 닫고 저랑 막 농담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그 의사를 하고 있는데, 동네 조그만 의원이다 보니까 환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대요. 제가 처음에 병원도 정부 자금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에 막 관심 보이더니 네. 요즘엔 그런 것도 싫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러잖아요. 정부 자금 받는 걸 처음부터 걸고 그게 필요 없다고 하시면 다단계를 걸잖아요. 다단계. 요즘 다단계 관심을 좀 갖고 계세요. 뭔가 의사 선생님들도 병원도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요즘 자영업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 다단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 제가 하는 다단계 뭐냐고 궁금하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피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갖고 이제 또 의사는 피검사 하라니까 해야지 뭐. 피검사 하러 갈 건데 내일은 가면 왠지 그 얘기 좀더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 같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려고요. 그 가입 신청서 가져갈까 봐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2010년 지역특화 주력산업. 네. 나중에 아예 다단계 소개방송을 해버릴까 보다. 다음 추천 과제는요? 네,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2017년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안양도 경기도잖아요. 다단계는 정치자금 지원 안 되겠죠? 제가 한 다단계는 정치자금 안 받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거든요.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 글로벌 다단계이기 때문에 한국 자금 안 받아도 되고, 워낙 잘 팔고 있는 회사라서 괜찮아요. 돈은 많이 버는 회사라서. 다단계는 그만하시고, 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 안양에 있는 떡볶이집. 네. 아메이, 뉴스킨 이런 거안 하죠. 그건 이미 끝난 사업인데.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기도 내 창업이 2개월 이상인, 아깝다. 우리 연합회님은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죠? 6개월이 넘었어야 하네. 비하야 돼, 걔네들. 돈이 안 돼, 걔네는. 경기도 내에 창업한 6개월이 넘은? 아, 맞아요. 이직허가 안 돼요. 6개월이 넘어요. 안산도 경기도 맞죠? 제가 아는 분이 안산에서 향초가게 하는데, 향초가게. 거기다 얘기해야겠다. 향초가게 하고 있는데, 향초가게는 가능할까요? 혼자 하시는 분인데? 한 6개월 됐을 것 같은데? 물어보겠다. 영세 소상공인을 우대한답니다. 작년 연간 매출 4,800만이 안 되는 소상공인 사업자들한테 경영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을 한답니다. 네. 별표 1을 봐야겠네요. 향초가게니까 향초를 만들어 파는 데인데요. 별표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화면 캡처 잘못했네. 현재 얼마 주는지 캡처 안 했네. 얼마 주는지를. 당당히 이거 얼마 주는 건가요? 얼마 주는 걸까요? 100만원에서 500만원. 아, 간판이나 주방 개선? 아, 맞아. 이거 저번에 얘기했던 거다. 그죠? 식당들, 간판이나 주방 개선. 네. 아깝다. 6개월 넘었으면은 저기 조수떡볶이 간판. 아. 조수떡볶이 같은 프랜차이즈는 본사에 다 해주잖아. 돈 내고 하는 거지만. 요거 방송 끝나고 나 요거를 카톡으로 날려야겠다. 이거 하라고. 해보라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은 연합회님은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해상사항이 없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돈 많이 버신다, 장사 잘 되니까 됐지 뭐. 벌써 마지막 코너에 끝났어요, 저희 방송이.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또 나오겠지 뭐. 6개월 뒤에. 프랜차이즈는 그게 힘들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는 간판도 제가 통일성도 있어야 할 거고 주방 같은 것도 좀 통일성 있지 않나요? 맘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돈 받아가지고 조스포도 본사에다 주게? 그렇다면 차라리 저희가 조스푸드 본사하고 딜을 하는 게 낫겠다. 요즘 컨설팅 활동하는 거요? 아, 사실 제가 이제 그 많은 업체들 달려왔잖아요. 많은 업체들 한 3개, 4개 정도 달려왔는데 최근에 하고 있는 거가 뭐냐면 제가 지난주 방송에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서 그 창업 프로젝트 지원 사업, 보조금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마감, 내일 6시가 마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한 분이, 여자분이 액세서리 만드는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서 써가지고 지금 열심히 그 신청서 열심히 곧 수정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제 의왕에 사시는 분 한 분이 공연 홍보를, 그러니까 뮤지컬 같은,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홍보를 VR 홍보하겠다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아이템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기존의 컨설팅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받는 거였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좀 있는 분들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같은 거 쓰라고 하면 잘 못 써도 막 쓰더라고요. 어차피 신규 창업이니까 기존에 안 했던 사람도 해야 되는 거고 3년 안 된 예비 창업자도 가능하죠. 예. 근데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창업을 안 해봤던 분들이 신청하는 거라서 그런지 사업 계획서 쓰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악사 하신 분이 어제 사실은 저 협회로 와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도저히 집에서 못 쓰겠다고 저희 협회로 출근하셔가지고 저랑 둘이 앉아서 같이 썼어요. 둘이 앉아서 같이 썼는데 정말 공을 많이 줬는데 이분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악세사리로 만드는 사업은 악세사리만 잘 만들고 주문 잘 받아갖고 예쁘게 만들어 팔면 되는 거죠 알았더니 신경 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매출 저기 시장 규모도 알아야 하고 뭐 좋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면서 막 쓰다가 중간에 하지 말까요라는 고민까지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달래가지고 왜냐면 저희 일을 하는 거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저희가 헛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래가지고 일단 쓰라고는 했는데 내일 6시까지 마감해야죠. 다른 학문대 그 공연 홍보하겠다는 대표가 잠수를 탔어요.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아무래도 쓰다가 포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골치 아픕니다. 사실 컨설팅 하다 보면 업체들이 못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업체들이 못 따라와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체 중에 의류업체 하나가 거의 그 포기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겨우겨우 따라오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한 두어 번 더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나마 한 군데가 지금 열심히 따라오고 있어서 그 한 군데가 올해 성공을 할 것 같아요. 성공해야죠. 그래야 저도 좀 용돈을 벌죠. 그러니까 이제 선불로 컨설팅들을 받을 것 같아요. 아, 힘들어 죽겠어요. 앞으로는 그 협회 그 계약을 할 때 협약할 때 선불로 받는 거를 꼭 해야 합니다.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도 제가 요즘 협회에 좀 이제 시간이 돼서 협회에 좀 있다 보니까 전화가 많이 와요. 자금 받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기수 그러니까 26기에 제 와이프가 교육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 와이프 협약을 해주려고 제 와이프도 전문위원이거든요. 이번에 그 자격증 땄기 때문에 협약을 해주려고 열심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제가 협약을 안 하고 후불로 해주는 게 있어요. 간혹 융자나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 후불제로 가능해요. 예. 후불제를 해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서 연구소 설립 뭐 이런 것들이나 융자나 뭐 몇 가지들은 후불제가 가능한데 후불제로 했을 때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업체들이 돈을 먼저 내지 않으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모임에 가는데 참가비를 내고 신청한 경우는 꼭 가죠. 본전 생각이 나서. 근데 무료 참가거나 현장에서 받는다고 그러면 돈을 안 내요. 의지가 없어서 힘들어요. 예, 맞아요. 후불제는 기업이 의지가 별로 없어요. 뭘 하라고 해도 자기네 먼저 간다고 그러고 사실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경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돈이 없는 업체들이 컨설팅을 받으려고 찾아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돈이 없는데 무슨 컨설팅비를 어떻게 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후불제를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 업체를 생각해서 그랬더니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후불제 안 하려고요. 사실 먼저 돈을 내야지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돈이 되면 낸다는 거는 믿지 말아야 할 겁니다. 오늘 밤에는 그 안양에서 그 액세서리 만드는 그분하고 전화 통화를 해야겠어요. 잘 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더 해봐야겠어요. 용어 같은 것도 이해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신청서를 봤더니 창업교육을 받았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업교육 받았다고 해서 진짜 정부에서 진행하는 창업교육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거든요.
진짜 상업교육 받은 거냐고 그랬더니 받았대요. 그래서 어디서 받았냐고 했더니 자기네 동네에 있는 악세사리 공방에서 받았대요. 악세사리 공방에서 악세사리 매장을 창업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그 창업교육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인증, 그런 거 확인서가 안 돼요. 30시간 이상 창업교육 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정책자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용어 자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또 전화 오신 분은 자기네 그 부채 비율은 알겠는데 유동 비율이 뭐냐고 물어보셔서 유동 비율에 대해서 한참 또 설명해 줬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다음 주에 저랑 상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면 사실 그 자금을 받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금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네가 뭘 맡아야 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는 길을 모를 뿐이지.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저희가 좋은 내비게이션 드릴 수 있습니다. 떡볶이집이라는 차를 갖고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39분이 됐어. 에이! 자, 오늘 여기까지. 배고파서 끝낼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엔 또 다른 경험담 말씀드릴게요. 네. 배고프다고. 자, 다른 이제 경험담은 여기까지만. 제 경험, 네. 자, 바이바이. 5, 4, 3, 2, 1. 다음주에 더 재밌는 얘기 할게요. 다음주에 더 재밌는 방송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끝내겠습니다. 마우스 어딨지?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끝.